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한입니다. 요즘은 뭐 김호중 씨가 예능에 나와서 엄청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죠. 그런데 저는 그 예능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음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김호중 씨가 그 클래식했던 영상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내순돌 음악. 예,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프란도체에 나오는 예, 그런 그 곡인데 오페라 아리아죠. 그 어떤 테너, 세계의 그 어떤 테너보다도 예, 뛰어난 예, 그런 가창을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보다도 나이가 어릴 때예요. 예, 그래서 오히려 트로트를 시작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반짝반짝한 그런 고음을 보여주고 성악 전공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곡이 얼마나 어렵고 도전하기가 힘든지 아마 아실 거예요. 그 고음이 얼마나 빛나는 고음이고 얻기가 어려운 고음인지.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김호중 씨가 오페라에 반드시 데뷔하면 좋겠다. 예, 그래서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. 분명히 이제 트로트로 성공을 하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클래식으로의 욕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우리 채널에 많은 분들이 아, 김호중 씨는 조금 클래식으로 더 했으면 좋겠어요. 라는 분들 계세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이 곡을 소개를 합니다. 내순돌 음악 한번 같이 감상해 볼까요? 아